안녕하세요.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지금 안검하수 재수술 어려운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요,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안검하수가 한쪽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 눈은 떠지지 않고 다 라인이 풀려 있는데요. 심지어는 눈 앞쪽이 기울어서 가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원래 눈이 못생겨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수술하고 나서 만 4일째 찍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폭이 긴 눈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원리는요, 문제는 눈 앞쪽으로 기운 것은 눈 안쪽에 있는 눈뜨는 근막 교정이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눈 안쪽에 눈뜨는 근막이 이렇게 얽혀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방층과 이행이 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다가 아니면 안검하수 수술이나 눈매 교정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손상을 줘서 더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눈이 기울고 좀 이상한 모양, 눈이 짧아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안쪽부터 눈뜨는 근막을 정리를 잘 해주면 좌우폭이 길고 검은 눈동자가 커 보이는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